사실 구루님은 댓글을 다 본다. 그런데 이런 댓글을 보고만 것이다. 욕을 그냥 한바가지 할까? 아니면 삭제할까? 고소각을 재일까?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. 내 친구들이라면? 야, 어떤 놈이 그런 말을 해? 데려와봐. 진짜 어이가 없네. 라던가. 아니야, 지우야. 넌 절대 민폐가 아니야. 우리 모두 사랑하는 친구인걸? 이라고 해주지 않을까? 저기요, 김지호가 민폐라고 생각하세요? 당연하죠. 네?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기로 했다. 저 잠시만요. 혹시 김주가 민폐라고 생각하십니까? 네, 민폐죠. 아, 진짜 똥쌀 때마다 그렇게 똥자랑을 한다니까요? 야, 이민지. 아, 씨, 깜짝이야. 왜? 야, 나 이번에 똥을 쌌는데 이게 팔뚝마다. 야, 여기 똥에서 나오지? 야, 김주 한번 보러 올래? 아니, 내가 카톡을 보여줄게. 잠깐만 기다려. 아, 민폐야 진짜. 야, 짠다. 아, 매운 것도 못 먹으면서 맨날 매운 거 먹자고 그러고 나중에 결국 똥 싸러 간다니까요. 매워. 에? 아니, 그 당연히 매운맛 매운맛. 아니, 매운 거 못 먹잖아 우리. 아니, 매운 거. 야, 아니, 존나 매워. 이거 덜 매운맛 시키면 안 매워. 아니, 너 매워서 우리도 못 먹을 거면서 어떡하려고. 아, 착하다 뭐. 야, 아, 매운맛. 착하다. 매운맛. 매운맛 매운맛 매운맛. 아, 매운맛. 아니, 덜 매운맛 덜 매운맛 덜 매운맛 좋은데? 야, 배 아파. 아, 김지우 문 닫고 싸! 아, 이렇게 달래서 이렇게 줬더니 다시 눕고 자요. 아,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민폐 아니에요? 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? 다 돕고 사는 거 아닌가? 인터뷰 끝났으면 가봐도 되죠? 아, 예. 얘들아, 누나 이거 한 번만 타도 되지? 아, 나 민폐야.